Kingston, Gather no moss. 굴러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이 말이 허경영이가 8번, 7번 출마했죠? 1번, 7번 출마했죠? 이 사람들 잡으려고, 이 정체성을 없애려고 7번을 출마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죠?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굴러면서 따라왔어요. 굴러면서. 선거를 많이 경험하면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33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33가지 정책이 정체성이야. 꼭 알아주길 바래요. 이따구 정체가 돼 있는 교통 정체, 국회 정치인 정체. 맞아, 맞아. 이거는 민심이 살려달라는 민심도 정체돼 있어. 이 민심이 민심을 해소해 주나? 큰 응어리가 차면은 나중에 유신과 올라가는 역성혁명이 동시에 일어난다. 알겠죠? 이 역성혁명이 일어나면은 이 역성혁명은 엄청난 힘이 있어. 역성혁명은 유신혁명을 불러와. 역성혁명이 국민들이 막뭐 표를 찍어서 결국은 위에서 내려온 자를 혁명할 수 있는 인물을 탁 뽑으면 그 자가 유신을 해버려. 일본 사람들이 왕을 천황을 탁 뽑아놓으니까 천황이 유신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일본은 유신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호미 만들 때 잠수함을 만들어. 우리는 나스밖에 못 만드는데 그들은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수천 대를 만들어가지고 진주만을 습격하고 이 아시아 전체를 쳐들어가서 러시아,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뭐 그냥 뭐 중국, 러시아, 아시아 대륙을 다 먹어버려. 인도지나 반도를 다 먹어버리고, 저기, 어디까지 갑니까? 필리핀을 다 먹고, 어디를 가요? 미국으로. 갈 곳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쳐들어. 이야, 아시아의 조그마한 섬나라가 우리는 총도 못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낫이나 망치밖에 못 만들 때, 그들은 잠수함, 비행기를 몇천 대를 만들어가지고 진주만에 가서 가미가제로 비행기 하나를 그냥 총알처럼 써버려. 야, 배 무조건 뛰어내려, 임마. 너가 폭탄 떨어뜨리지 말고 배로 돌진해서 니도 같이 죽어. 와, 조종사가 우리나라에 한명 있을 때야. 대한민국에 조종사가 한명 있는데 거기는 조종사를 갖다 폭탄처럼 갖다 퍼부어서 없애버려. 야, 비행기 몰고 가미가제로 그냥 군함에다 뛰어들어가서 죽어. 우와. 그러니 얼마나 많은 조종사를 만들어냈겠냐고. 그냥 조종관 학교에서 한 달이면 조종사를 만들어내는 거야. 수백 명씩을. 그러니까 계속 조종사 가서 죽는 거야. 그 전쟁을 주도한 민족, 일본이야. 알겠죠? 대마도가 우리 땅이죠? 한반도를 바라본다. 마한 지난 변한. 대마도라는 건 한국을 바라본다는 뜻이야. 마한 지난 변한이 나중에는 통일해서 대마가 마한이 돼. 그러니까 마한을 바라본다. 대마도. 대할 대자. 그 우리나라 땅이야. 대마도가. 우리나라 동쪽 땅이고 동쪽 섬이고 서쪽 섬은 제주도야. 그러니까 오른쪽 앞발이 우리나라의 앞발이 대마도야. 뒷발이 제주도야. 앞다리를 잘라버리면 우리 저 태백산맥이 대마도에 가서 끝나요. 바다 물이 빠질 때 보면 대마도로 연결되어 있어. 부산에서 대마도로 태백산맥이 끝까지 가서 끝났거든. 제주도는 이 소백산맥이 끝난 게 제주도에서 끝나. 그러면 그게 바다 속으로 길이 돼 있어. 그건 우리 땅인데 분명히 그게 대마도가 350년 전에 일본이 뺏어갔어. 근데 심지어 독도도 자기들 거라고 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뺏기는 무슨 전문가인가? 만만한 게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이제 쳐들어와서 땅 뺐다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섬을 달라는 거야. 그럼 대마도를 내놔야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마도가 우리 땅이다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내가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야. 나는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을 할 사람이라 일본하고 싸울 생각 없어. 땅 가지고 땅 따먹기 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말이야. 한라산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한라산, 백두산. 이거 한라산과 백두산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들어있다. 이 민족의 정체성이 한라산과 백두산에 분명히 들어있어. 뭐요? 배를 나포한다 할 때 나자야. 나무 배를 나포한다. 나포할 나자야. 이거는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를 말해. 나자는.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 클 한자야. 큰 나라를 말해.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을 우리는 한이라고 불러. 한문에서는. 그러면 이 큰 나라를 나포하는 산이야. 끌고 오라. 그 미국에 끌려가지 말고 중국에 끌려가지 말고 그걸 끌고 갈 나자야. 나포한다는 데 끌고 간다 이 소리야. 끌려간다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대륙을 끌고 가는 산이야. 그러니까 한라산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 있단 말이야. 그런 정체성을 우리 학생들이 잘 몰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백두산은 백인 민족이 세계의 우두머리다. 이 우두머리 두자야. 세계의 우두머리면서 우리는 세계 강대국을 끌고 가는 민족이다. 이게 우리한테 준 사명이야. 이게 민족의 정체성이고 민족의 역사적인 사명이란 말이야. 사명. 그럼 우리는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정체성과 사명.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 정체되어 있는 정치권, 이거 이대로 놔두면은 저 당이 정권 잡으나, 저 당이 정권 잡으나, 그거 이 당 이기라고 이 당 찍어주고, 이 당이, 이거, 그러면 대한민국 맨날 그 사람들이 한패야. 왜 그 속아?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때 한번 역성혁명을 해서 유신혁명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야.